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제 꼭다리죠? 자, 기타 주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점 방정 문제, 제가 이제 따로따로,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직 지방직 통계를 보면요. 5년 동안 네 문제 또는 다섯 문제가 요 기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국가직 지방직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기타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기타 주제로 분류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궁궐. 뭐 특히 잘 나오는 게 이제 덕수궁하고 창덕궁이 잘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한국사의 발흥 위에 맨 앞에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뭐 사실 15년 동안 국가직 지방직은 딱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사실상 안 나오는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역사 속의 지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의 지명도요, 실제로 이제 본문 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단원별로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거기다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단원 여러 단원에 겹친 역사 속의 지명은 여기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직 지방직 위주로 이제 12문제를 뽑아놨는데, 국가직 지방직 기출이 아닌 것도 조금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가장 주류는 어쨌든 간에 가장 주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요, 인지 아닌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옛날 기출을 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인지 아닌지만 알면 그냥 답을 고르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는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을 보면 교과서 내용하고 결합을 시켜서 아주 이제 퀄리티가 좋은 문제를 내요. 그걸 제가 보여주니까 이제 제가 깜짝 놀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저 뒤에 11번 문제가 있어요. 그 11번 문제하고 12번 문제, 11번 문제가 이제 21년 국가직 국어 문제고, 12번 문제가 22년 국가직 국어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네스코 이제 세계유산하고 교과서 내용을 결합시켜서 문제를 내는 거죠. 아, 이런 게 무섭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단순히 문화유산인 거 아닌 거 고르라는 수준이 아니죠. 한 단계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1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1번 문제는 20년 지방직 국어 문제인데, 요거 어떻습니까?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20년 1월 1일자로 물었죠. 여기서 이제 정답은 뭐냐면은 뭐그 종묘, 수원화성,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남한산성 전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죠. 근데 이제 정답이 이제 한양도성인데, 이걸 출제자가 왜 냈냐면은 우리 정부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한양도성, 한양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뺀찌를 두번 맞았어요. 곧 등재가 될것 같긴 해요. 등재가 되면 이 문제는 이제 출제에서 빠져야 되겠죠. 기출에서 빠져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몇년 안에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것 같긴 해요. 이번이 3수째인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앞에서 두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물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이 문제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는 20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그 지방직 구급에서 이렇게 기타 주제가 두 문제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자, 뭘 냈냐면 이제 덕수궁, 경궁을 냈습니다. 요 문제는 좀 힌트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뭐 내용을 뭐 경궁, 덕수궁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뭐 덕수궁, 경궁 고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옵니다. 힌트가 자, 어디 있냐? 광해군 때 경인궁이라고 하였다. 그다음에 아감 파천 후에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보이죠? 그다음 이제 덕수궁 석조전. 그래서 이제 힌트가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쉽게 고를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2번 게리지기 나온 문제 있죠. 요 문제가 요 2번 문제의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3번 문제는요. 문제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뷰를 좀 해볼 만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3번 문제는 사실은 2번 문제를 그대로 출제자가 베낀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개칭되었다. 서양식 건물이 여러 개 지어진 것이 주목된다. 그 다음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덕수궁이죠. 덕수궁입니다. 1, 2, 3, 4번 중에서 덕수궁 고르란 소리죠. 그래서 4번이 이 덕수궁은 아감파천 이후에 이제 고종이 환궁한 곳이 바로 이 경궁, 덕수궁이고요. 이 경궁,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정궁이었습니다. 됐죠? 4번이 정답이고요. 이제 1번, 2번, 3번은 선택지 분석을 좀 할 만합니다. 동그라미 1번이 뭐죠? 이게 이제 동거리라고 불린 게 뭐냐면은 창덕궁, 창경궁을 동거리라 불렀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건 이제 창덕궁 후원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비원이라 부르던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경복궁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는 이제 한국사의 발언 이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 맨 앞에 나오긴 하는데 수업시간 이걸 다루자니 뭐 어차피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다루자니 좀 찜찜하고 그런데 이제 15년 동안 한 4,300 쥐어짜면 이 직렬 저 직렬 정말 다 쥐어짜면 한 4,300 문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기출 문제가 15년 동안 그 중에서 이제 요 주제를 다룬 문제가 지금까지 토탈해서 쥐어짜면 한 5, 6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옛날 기출이고 그 다음에 또 국가직 지방직에서 이걸 다룬 거는 2015년인가 하여튼 그때 다른 문제가 딱 한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이 주제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 모든 직렬 통틀어 갖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최근 5년 사이에 나온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살려봤습니다. 19년 경찰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읽어보면 뭡니까? 예측하가, 역사란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이다. 뭐 상호작용이다. 그걸 이야기한 부분이죠. 1, 2, 3, 4번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은 요거는 이제 그 예측하가 아니죠. 랑케사관입니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은 전부 지금 주어진 글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그냥 대충 들은 짬밥으로 풀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뭐 사실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었자면 한 5, 6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 전부 이렇게 어이없이 쉬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뭐 사실상 안 나오는 주제라고 보는데 북한 현대사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거의 사실상 안 나오는 주제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좀 찜찜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3월 달에 국가직 한 2주 전, 3주 전에 이제 자투리 특강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살짝 한 요 주제와 관련해서 한 5분 정도 들어두시면 아마 문제는 혹시라도 나오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0쪽 되겠습니다. 32쪽 아니고 30쪽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 네 문제가 전부 뭐냐면은 그 역사 속의 지명과 관련된 겁니다. 역사 속의 지명 중에서 역사 속의 지명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지금까지 나온 건 평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인데, 요 앞에 그 단원에다가 이제 넣을 수 있는 건 제가 다 넣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5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쉽죠? 자, 쉽습니다. 여기 평양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 2, 3, 4번은 어떻습니까? 요건 전부 이제 여러 시대에 걸쳐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다가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자, 물산장교운동의 발상지죠. 1920년 8월 이제 기독교계에 인사했던 조만식 선생이 평양에서 자, 물산장교운동이 깃발을 올렸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강화도 주의하게 따는 개항장은 자, 부산, 원산, 인천이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백정들이 조순형 평사를 조직한 건 진주죠. 진주.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17년 법원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20년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뭐, 한성 말하는 거죠. 지금의 서울,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송파, 하남, 요 일대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이제 지금 서울, 백제의 한성과 관련된 곳이 어디냐? 뭐 동그라미 2번에 자 고려 문종 때 남경이 설치되었다. 여기가 정답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갑니다. 요거 이제 20년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문제 참 잘 냈죠? 아주 드물게 이제 이렇게 지도를 던져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지도를 던져주나 마나 뭐 역사 속에 강화도와 관련된 사실을 묻는 거죠. 이 문제 은근히 정답률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뭐 동그라미 1번이 뭐 진울, 보조국사 진울이 불교의 개혁을 꿈꿨다. 순천 송광사에서 이제 수선사를 조직했죠. 아마 이제 요건 순천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철종이 강화도령이다. 다 아십니다. 의계. 자, 여러분. 그 강화 행궁에 있는 외규장각이 있다가 약탈되었죠. 다 아십니다. 근데 은근히 동그라미 2번 정답 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쌤, 강화도가 정묘호란 때 조선왕실의 피난처인 건 맞는데 병자호란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병자호란 때 인조와 소현세자는 남한산성에 피난을 했지만 그거보다 며칠 앞서서 이제 왕실 가족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화도가 이제 청군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결국 뭡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낚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 정묘호란인데 병자호란 아니야?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병자호란 때도 이 강화도는 역사의 무대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년 경찰 문제인데 이 8번. 아, 요 문제 있잖아요. 문제 정말 잘 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경찰 기출을 잘 안 실으려고 합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경찰 기출이 하도 지엽적이고 지랄 맞다고 해서 수험생들이 이제 덜 좋아합니다. 근데 요 문제 솔직히 출전 딱 가리고 누가 이게 경찰 기출이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직 지방직 기출이라고 생각하지. 깔끔하게 문제 잘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그 힌트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동성왕이 힌트입니다. 동성왕 세 글자가 힌트예요. 여러분, 동성왕 다음 임금이 누구죠? 무령왕. 무령왕 아들이 누구죠? 성왕입니다. 성왕 때 사비로 천도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동성왕 때는 백치 수도가 어디죠? 웅진입니다. 그렇죠? 웅진도성. 이 웅진이 지금의 어디죠? 공주입니다. 오케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말한 동성왕 시대의 대골이 뭐냐? 약간 좀 추론이 필요한 거죠. 아, 문제 정말 좋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외곽에 나성이 축조되었다. 사비도성이죠. 요거 제가 수업시간에 조금 강조하는 편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맞습니다. 웅천주가 웅진 공주입니다. 오케이 말해. 그 다음에 사비성 혹은 소부리성으로 불렸다. 부여죠. 부여. 동그라미 1번과 3번은 부여죠. 동그라미 4번은 이건 고구려 평양성 장안성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조금 강조하는 편입니다.
고대 도성 구조에 관해서 저처럼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언급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8번 문제, 그런 문제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나왔으면 제가 감히 적중했다고 제가 큰 소리 좀 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경찰 기출이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 232쪽. 요네 문제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그 문화유산을, 세계유산하고 기록유산을 전부 모아놓은 겁니다. 자, 봐봐요. 9번은 18년 국가직 7급 문제죠. 요건 어떻습니까?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중에서 부여군에 속한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계 살짝 더 들어간 거죠. 자, 봐봐요. 니은의 공산성. 이 공산성이라고 하는 게이 웅진도성 말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따라 애우라고 하죠? 공주송산리, 부여능산리. 그렇죠? 공주송산리, 부여능산리. 자, 니은과 리을 아닌 새끼만 조지면 되잖아. 그렇지? 아닌 놈을 두 개를 조졌으니까 정답이 기역디귿 나오잖아. 부소산성. 자, 사비도성이 뭡니까? 그 방어를 위해서 축조한 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탑 들어봤죠? 부여입니다. 부여 정림사지 5층탑. 자, 9번 문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7년 국가직 7급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뭐, 좀 구조가 단순하죠.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거 아닌 것만 고르면 돼요. 여기 다 맞는데 비변사 등록만 아니죠. 자, 비변사 등록은, 여기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석록, 난중일기, 승정원일기, 한국의 유교책판, 전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의 유교책판이 그 지정된 지 바로 그 다음 해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로 지정되면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1년, 22년에 새로 지정된 것들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만 여러분들이 뭐 인거 아닌 거 정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20년 국가직 9급 문제인데, 21년 국가직 9급 문제죠. 21년 국가직 9급 문제. 쏘리, 표기침 잘못됐다. 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 정말 잘 냈어요.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난이도 두 개와 세 개의 중간쯤 돼요. 자, 여러분. 공주 송산리 6호분하고 7호분이 이제 전축분, 벽돌 무덤이죠. 그 7호분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야, 솔직히 부산 양산 경남 이쪽 사람들이 아니면 이거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물음표 치셔야 됩니다. 디귿.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기역디귿은 확실합니다. 기역디귿 확실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과연 정답이 3번이냐, 4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정말 잘 냈다고 생각하는 게 니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니은은 여러분들 낚으려고 이제 페이크를 던져준 겁니다. 니은 몰라도 이 문제 풀수 있습니다. 왜? 리을 가지고 푸는 거죠. 리을이 틀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승정원 일기가 아니라 국조보감이죠. 대가리를 고쳐야 됩니다. 승정원 일기가 아니라 국조보감으로 고쳐야 됩니다. 문제 정말 잘 냈죠. 그래서 리을을 제꼈더니까 정답이 자연스럽게 3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과한 문제 아닙니다. 근데 절대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니죠. 자, 지금까지 유네스코 기록유산, 세계유산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 이 문제가 퀄리티가 제일 갑입니다. 15년 동안 이 주제와 관련한 문제가 한 20문제 넘거든요. 20문제 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일 갑이야. 갑 오브 갑. 문제 퀄리티 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가 이제 올해 국가직 9급 문제인데 이 문제도 참 괜찮아요. 뭐 쉬운 듯 하면서도 은근히 묻고 싶은 거다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익산비륵 사이 석탑, 목조탑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석탑이죠. 요 수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탑.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산리 고분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요, 석천동 고분 말하는 거예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천동 고분 말하는 거예요. 능산리 고분은 있잖아요. 7개 모두가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알겠죠?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자, 무려왕릉 지석이라고 하죠. 무려왕 부부가 토지신과 토지백에게 이 무덤 자리를 샀다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무려왕릉 지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 14문제 중에서, 저는, 최고의 문제로 꼽는 게 9번하고 11번하고 12번. 요 세 문제. 저는 최고의 문제로 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아주 문제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3번 문제. 3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8번 문제. 3번,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11번, 12번 문제. 요렇게 한, 요런 정도 문제는, 이 정도 문제 정말 잘 냈다. 문제 정말 잘 냈다. 자, 기타 주제 무시하지 마시자고요. 기타 주제 무시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직, 지방직, 40문제잖아요. 40문제 중에서 기타 주제가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시자고요.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